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그 곡을 이제 애드립 많이 넣어서 이렇게 연주를 할 거고요. 연주 후에, 그러니까 연주 전에는 이제 이 곡에 어떻게 이제 여기를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 이제 그 뒷부분에 제가 이제 풀 연주를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많은 노래가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색소폰 학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놓으시고, 구독하기 눌러놓으신 상태에서 옆에 종 버튼이 바로 있어요. 종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노래 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여기 이제 악보를 이제 보시면 눈을 감고 걸어도 라는 게 부분 있죠. 그 눈을 할 때 눈 부분에 악보 밑부분 레샵을 넣어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을 부분에 비브라토를 한 4개 정도 넣어주십니다.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감고 걸어도 할 때 걸 앞에 레샵이라는 음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할 때 부분에 그 레샵 부분 레샵 꾸밈을 하나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도 앞에 라샵이라는 음을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거기 넣는데 거기 앞에 이제 어떤 느낌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 줄을 불러볼게요. 눈을 감고 걸어도 그 부분을 해보면 자, 감고 걸이라는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고요. 도 부분에도 비브라토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눈을 뜨고 걸어도 할 때 눈을 하는 부분에 아쿠미음 라샵을 넣어주시고 그 을 부분에 비브라토를 좀 넣어주신 다음에 뜨고 걸 할 때 그 걸 부분에는 그 이제 아쿠미음 앞에 보이는 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어도 할 때는 뭐 솔샵 시 솔샵 그 넣어주시고 앞에 불러주시면 되시고, 도 부분에는 이제 레샵을 넣어주시고 도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비브라토는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눈을 뜨고 끄고 이렇게 이제 악보에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테크닉이 더 좋으신 분들은 앞에 라샵을 하나 더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앞부에는 라샵을 넣진 않았고요. 레도시 할 때 그 시 부분에 비브라토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눈을 뜨고 할 때 레도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 누르지 않고요. 여기 옆에 저는 요 레샵 키 있잖아요. 레샵 키 그 부분을 따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뜨고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도 할 때 레샵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그 부분, 이 부분에요. 꾸밈을 미 레샵을 넣습니다. 그러면 제일 조금 쉽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레, 미, 레샵, 미. 요거는 되게 빨리 해주셔야 돼요. 빨리 해주세요.
여기 부분이 사실 이제 여기 아쿠아에서는 조금 뭐 테크닉적인 걸로 조금 더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포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포기를 해도 나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을 조금 더 그렇게 넣어주면 조금 뭔가 느낌은 조금 있기는 하죠. 느낌은 조금 있긴 한데 자 제가 좀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레 부분에 비브라토를 빨리 넣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비브라토를 보라는 부분에서 비브라토를 넣어주시고 이라는 부분에 미 레샵이라는 음을 이제 전을 넣는데 미라는 음을 안 넣고 레샵만 넣어주셔도 돼요. 그럼 레 레샵 미 파 이렇게 하도 되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것, 그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레샵을 중간에 이 앞에 넣어주시고 파, 라, 것이라는 가사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자, 그 부분에는요 앞에 시라라는 꾸밈음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뒤에 라, 솔, 샵이라는 꾸밈음을 더 넣어줬어요.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냐면 이런 느낌. 또 하나는 이런 느낌. 본인의 취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느낌이 좋아, 너무 잘하는 느낌이 좋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 부분에 그런 느낌을 넣어주면 좋다는 거. 그래서 보이는 것은 한 다음에 초라한 모습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초라는 음 들어가기 전에 만음 세 개가 뾰로롱 들어가고요. 한이라는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모습이라는 부분에 그 습 앞에 레샵이라는 음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초라한 모습 그 부분 해볼게요. 거기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꽃이 잎은 한 다음에 얼 부분에 꾸밈 넣어주고 비브라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비브라토는 한 4개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얼 한 다음에 꾸밈을 빨리 따라 하고 굴하고 비브라토 많이 넣어주시면 노래가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도시 이 부분 트리리 있는데요. 거기 부분에 시를 누르고 여기 가운데 키를 딱 누르면 빠랑 빠랑 라 그럼 끊으면 이렇게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리마다 울결이 여기 부분에도 꾸밈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거 비브라토 넣어주시고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넣어봤어요. 조금 비브라토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여기 꾸밈을 하면요 이 악보대로 연주를 하게 되면 되게 여유있게 연주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좀 해주셔야 되냐면 거 한 다음에 리 들어가기 전에 시라는 꾸밈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빨리 해주셔야 돼요. 리리리 피리리 라고 결이라는 가사 앞에 꾸밈을 빨리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결파 부분에도 꾸밈을 하나 넣어줬고
이 부분에도 레샵이라는 음을 넣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노래가 거리마다 물결이 뒤에 부분이 거기에 이제 약간 뭐 애드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살짝 뭔가 그냥 계속 세 박자를 끄는 게 리미트하니까 그렇게 노래를 살짝 연결을 해줬습니다. 여기가 이제 악보를 선생님들이 요거 악보를 이제 구매를 하셔서 직접 보시면 아 여기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하나씩 이제 구매를 하셔서 악보를 이제 보시면서 강의를 이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물결이 따라라라 거리 부분을 더 멋있게 해줄게. 레샤미 넣고요. 레 비브라토 커리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줬고요. 마다 팔 할 때 꾸미미랑 비브라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무너집니다. 드랑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이바리라리 아까 뒤에 넣었던 부분 한 번 더 넣어줬어요.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거리마다 물결이 거기서부터 저기 거리마다 발길이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휩쓸고 지나가 자 여기 부분에 휩이라는 부분에 앞꾸밈은 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쓸고 지라는 부분에 그 우리 솔 넣어주셔도 되고 솔샵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예, 넣어주시고 꾸밈은 넣어주신 뒤에 무너지는 비브라도 아니 무너지는 그 꾸밈음 넣어주시고요. 시라 그러면 솔 파 파 솔 파 솔 미라는 파솔이라는 꾸밈음을 넣고 비브라토를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휩쓸고 지나간 그 부분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거기 꾸미는 부분만 다시 해보면요. 힙, 힙. 쓸고, 지. 자, 여기 부분에 제가 솔라로 이렇게 했는데, 솔라로 해주셔도 되고, 솔샴라로 해주셔도 돼요. 더 좀 잡아 당기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휩쓸고 지나간 휩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허황한 거리에 하고 제가 멜로디를 만들었는데 허황한 거리에 그 부분 꾸미면 어떻게 되냐면 허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한 4개 정도 보통 2분 음표는 다 비브라토 한 4개 뭐 많이 넣을 수 있는 분들은 8개 넣어주셔도 되고요. 근데 비브라토를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황한 거라는 부분에 미라는 꾸밈을 넣어주시고 비브라토 넣어주신 다음에
거리 니라는 부분 앞에 또 뒤에 저기 뒤에서 내려오는 팝이라는 꾸밈을 넣어주시고 에 부분에 라샵을 넣어주신 다음에요. 거기 부분, 그러니까 느낌을 지금 연주를 하는 걸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치를 하시고 또 이렇게 계속 따라 불러보시고 아 이 느낌인가 이 느낌인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멜로디 부분을 시플레 라 솔 샵을 넣었어요.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더 무너져야 된다. 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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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샵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걸어도 여기도 앞에 부분이랑 비슷한데 어디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바꿔줬냐면요 어 부분에 더 한번 저기 약간 트릴이라고 해야 될까요? 꾸밈을 조금 더 넣어줬어요. 어떤 식으로 넣냐? 근데 이번에는 눈에다가는 꾸밈을 안 넣습니다. 좀 더 뭔가 멜로디를 더 꽉 차게 부르려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쵸? 여기 부분에는 레도 라샤 그쵸? 이 느낌 미파미 더 출성 맞아 주셔야 되고요.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도레도 할 때 여기 요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눈을 할 때 여기 부분에 어떤 기술을 넣냐면 이렇게 넣었어요. 어려워요? 여기 살려주시면 이 노래는 되게 멋있는 겁니다. 훨씬 더 멋있어요. 그냥 이거보다는 더 테크닉적으로 라는 여기 악보에 멜로디 있죠? 그 부분을 넣어주신 다음에 을 앞에 꾸밈을 넣어주시고요. 그냥 뒤에도 레도 꾸밈을 넣어주시고 콜이라는 부분에도 라샵 아까 파리라리 뒤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써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할 때 무너집니다. 샵이라는 꾸밈을 넣어줬고요. 컷이라는 부분에 꾸밈을 막 뒤에 넣어줬고 은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또 무너집니다. 솔 파샤 파 디레 샤미 솔 미 갑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넣었어요. 왜냐? 뒤에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는 포 부분에 비브라토 한번 넣어주고 고시입 보고 싶은 얼 부분에 비브라토 넣어주고 얼 시도시라는 그 도시라는 꾸밈 넣어줬고 라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선율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1절만 하면 그냥 얼굴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한 2절 정도까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뒤에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끝나는 것 같은 느낌 뒤에 멜로디를 살짝 넣어줬는데 어떻게 넣어줬냐면요. 보고 싶은 얼굴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넣어봤어요. 뒤에 선율을 좀 넣어봤죠. 어떠세요? 훨씬 좀 더 노래가 그냥 일반적인 악보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주니까 노래가 이제 훨씬 더 뭔가 더 꽉 차고 뭔가 좀 더 좀 감미로운 그런 느낌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연주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네. 다시 해볼게요. 보이는 것은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빛이 있어가지고 깨지게 막 조금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 조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악보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거를 내가 악보를 보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으시면 뭐 이렇게 체크하셔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또 그런 게 조금 복잡하다 싶으면 네, 요거 이제 하나씩 구매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한 곡만 이 보고 싶은 얼굴만 나갑니다. 네. 뭐 이게 책으로 돼 있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한 곡만 이렇게 될 수 있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악보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악보를 만들게 됐기 때문에, 아, 배송비는 또 별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작권, 예, 저작권료도 다 지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뭐 불법적으로 또 이제 타이핑 하시거나 그런 일은 또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네,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을 또 보신 분들은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놓으시고 그 옆에 종 버튼도 눌러놓으시면 다음에도 계속 이러한 연주곡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이런 곡들도 이렇게 좀 애드립 넣어서 좀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것들을 곡을 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직접 그 순차적으로 악보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